유료 영상이 아니니까요. 안심하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독특하면서 멋스러운 배번표를 포함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은품은 배송비를 포함해서 약 38,000원에 이루어졌는데 심지어 이 금액에서 후원까지 이루어지고 후원 증서까지 나옵니다. 니트 장갑은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무방하고요. 아직 모자는 수령받지 못했는데 그 녀석도 곧 올 예정입니다. 거치대까지 있는 이번 메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마라톤을 포함해서 완주한 메달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또 독도를 다이아몬드 컨셉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우연치 않게 끈을 돌려보니까 딱 대한민국으로 떨어지는 요런 센스. 매번 대회 때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메달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정말 금액적으로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포인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나 재질도 캔버스 느낌이 들 정도로 두께감이 있는 이번 미니 태극기 같은 경우 아마 올해였던 것 같은데 SNS에서 핫했던 독도 포스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관련 영상은 제가 고정 링크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요 녀석까지 애장품으로 두고 싶더라고요. 사실 38,000원에 겨울 운동 자켓 하나 생긴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금액이라서 신청을 했었는데 옷 재질도 이 정도면 전 정말 만족하고요. 오히려 자켓의 비중을 많이 두고 접수한 제 자신이 민망할 정도로 독도 포스터 그리고 태극기와 메달이 갖는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은 시간적 그리고 다른 이유로 큰 자전거 대회는 제가 참가는 어렵지만 내년에도 아이런에서는 이렇게 좋은 의미의 대회를 많이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도의 날이라서 간단하게 언박싱만 진행을 해봤는데 저도 마무리 인증을 위해서는 독도의 날 102.5km 이상을 달려야 하니까 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